됐다. 여러분들 시작하도록 할게요. 캠퍼스 러브 스토리. 네. 캠퍼스 러브 스토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 게임이죠. 방금 각시탈했는데 요시. 오프닝 보고 시작할게요. 일단 최재는 내 3회차 때 공략을 할 거고 얘는 나중에 공략을 할 거고요. 그리고 에라니도 좀 나중에 해야겠죠. 후속작도 할 거냐고요? 생각해보고요. 이거 재밌겠으니까 후속작도 네 재밌겠죠. 마법사가 되는 방법도 나중에 해야죠. 네. 네, 해치원나니 안녕하세요. 카타카타. 네, 어제 엔딩 못 봤어요. 이거 4년 동안 진행하는 거여가지고, 네, 하루만에 엔딩 보기 힘들어요. 이벤트 보고 이러면은 시간이 많이 갑니다. 이벤트 예전에 초회차 때 본 건 넘기고 넘겼는데도 지금 네 오래 걸려요. 이거는 게임 자체가 1년 만에 엔딩 보는 건 모르겠는데 4년 동안이나 플레이를 해야 되니까. 네, 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 할 게임, 이번에 할 게임 캠퍼스 러브 스토리. 네, 저번에 어제 하던 거 이어서 할 거고요. 네, 지금 소연이하고 지연이하고 지현이하고 이렇게 세 명 사귀고 있죠. 나중에 한 명 더 추가해가지고 사귈 겁니다. 다영이 좀 챙겨줘. 다영이는 이미 포기예요. 다영이는 포기입니다, 여러분들. 다영이 포기예요. 가자. 네, 완전 문어발이네. 맞아요. 문어발이죠. 어제 철수, 김철수 대리한테 협박하는 것까지 했었죠. 김철수 대리한테 협박하는 것까지 했었어요. 네, 컴퓨터가 늦어가지고 못 만났어요, 걔는. 어디 볼까? 누구하고 약속이더라, 이거? 야, 지연이하고 계속 만나줄게요, 지연이. 조교마스터 김대리. 지현이 제가 뺏을 겁니다. 지현이도 제가 뺏었고요. 지현이도 뺏을 거고요. 그리고 네, 소연이도 뺏을 겁니다. 오케이, 커피 전문점에서 만나자고 했죠. 다 뺏을 거예요. 고학생이라 컴퓨터가 없어가지고 좀 늦게 구입했어요. 네, 맞아요. 야, 왜 이렇게 다 실패하냐? 네, 없었다가 새로 구입한 거예요. 386 컴퓨터. 아, 진짜요? 1회부터? 네, 공부는 갖다 버렸어요. F만 안 맞으면 된대요. F만 안 맞으면 상관없습니다. 오케이, 지연이하고 열심히 놀고 있죠. 지연이는 일단은 당구장에 가는 걸 좋아하니까 당구장으로 가줍시다. 컷! 지연이는 이미 저한테 거의 다 넘어왔죠? 얘는 거의 다 넘어온 것 같아요, 지금. 네, 제게 된 것 같습니다, 거의. 그래가지고 그닥 상관없을 것 같고 오프찍 한번 가줄까? 안되네. 비디오방 가줍시다. 네, DUX님 안녕하세요. 아무는 요즘 민방위 훈련 안가냐고요? 안가는데요. 아까부터 다 생각해봤는데 지연아, 여기 물침대가 있는 이상 그걸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비디오나 봐.
비디오를 보는 데서 흉내내면 모드로 바꾸자. 어, 왜 좀 더 편한 자세로 보자는 말이었는데.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네, 2번으로 가겠습니다. 왜 좀 더 편안한 자세로 보자는 말이었는데. 아, 그랬니? 응, 딴 생각을 한 모양이죠. 문제였냐? 무슨 생각을 하셨어요? 시끄러워요. 오케이, 이렇게 얘기해주고. 어디냐, 락카페 가야겠죠. 락카페. 오, 지연이랑 부비부비. 산송장 너 많이 발전했다. 날 기쁘게 할 줄도 알고. 그래. 아, 근데 저 스탠딩 그 일러스트가 조금 마음에 안 든다. 네, 다 괜찮은데. 자, 나이트도 한번 가줄게요. 호텔 나이트, 호텔의 물. 이런데도 자주 오니까 슬슬 질려. 모텔 왜 없냐고요? 모텔은 좀 나중에 생겨요. 4년차 때 생긴대요. 4년차 때. 3년차인가 4년차? 그때쯤 생길 거예요. 누가 들으면 진짜 자주 온 사람 같다. 그 정도면 자주 온 거지. 그나저나 오늘은 분위기가 영. 응, 좀 이상하다. 아, 이상하다. 웨이터 좀 불러서 좀 물어볼까? 그럴 필요 없어. 방금 이유를 알았으니까. 그래, 뭔데? 즉, 네가 너무 예쁘니까 여자들이 자존심 상해서 못 노는 거야. 즉, 네가 원인인 거지. 꿈보다 해몽이다, 참. 그래. 이런 식으로. 네, 해주고요. 집으로 보내줍시다. 만나서 정말 재밌었어. 다음에도 기대되는데? 그니까요, 좋으면서. 여기서 일단 저장해주고요. 오, 이번에는 소연이랑 소연이한테 한번 보내봐야겠죠. 데이트 약속을 보내보도록 합시다. 잡아보도록 할게요. 지금 3명 공략하고 있고요. 지연이, 지현이, 그리고 소연이 이렇게 공략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 명 더 나중에 또 나오면은 한 명 더 추가적으로 또 공략할 예정입니다. 야, 잠깐만, 돈이 없잖아. 돈 없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사랑만 있으면 되지, 안 그래요? 예, 이소연입니다. 소연이니? 나다, 송장. 아, 송장 오빠가 웬일로 전화를 했어? 소연이야, 커피 전문점에서 놀러가고 싶어서 11월 9일날 시간 있니? 오케이, 커피 전문점에서 만나지요. 사랑도 없어 넌. 어, 돈이 좀 많이 부족한데? 어, 패션일 너무 못하는데 이거? 패션일 안하는게 좋으려나? 학업도 개판이네. 자, 한 달 동안 수고 많았어. 송장군이 수고해줘서 매상이 많이 올랐어. 그래. 오, 좋아, 좋아. 과외 알바 언제 열리냐고요? 과외 알바는, 네, 지능이 높아야지, 지능이랑 학업이 높아야지 열리나봐요. 아, 그래요? 과외 무조건 3학년이에요? 계속 합시다. 계속해. 아, 돈 다시 모였네요. 네, 지능이랑 학업이랑 담 쌓아가지고, 네, 아마 과외는 힘들지 않을까요? 지연아, 김대리가 너한테 잘해주냐? 그럼 얼마나 잘해주는데. 아, 나도 그런 오빠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안돼, 그런 오빠라니. 야, 그럼 나 어려서 싫다는 얘기야? 왜 소린 지르고 난리야? 내가 언제 나이 어려서 싫다고 했어? 그런데 왜 그런 소리를 해? 무슨 소리? 방금 오빠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잖아. 참내, 그래, 오빠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어. 솔직히 김대리님은 너보다 굉장히 이지적이고 젊잖아. 뭐? 이지적이라고? 이지적? 야, 나도 배운 건 이지밖에 없다. 내가 너한테 뭘 어땠길래 점잖지 못했다고 생각해? 어이구, 지난 일 좀 생각을 해봐. 하긴 우리 만나면 좀 외설적이었지.
그건 그렇고 커피 뽑아오라. 뭐 좀 갖다 달라. 귀찮게 보이진 않아? 오히려 그런 부탁이라도 했으면 좋겠어. 너무 미안하게 잘해주는 거 있지? 솔직히 난 다른 애들과 달리 고등학교 졸업한 지도 꽤 됐잖아. 그래서 은행에 배우는 게 좀 느리고 헛갈려. 그럴 때마다 다그치지 않고 얼마나 자상하게 잘 가르쳐주시는데. 아주 흔한 수법이면서도 확실한 수법을 쓰는군. 직장 상자가 지위를 이용해서 여직원을 농락하는 이거 참. 그래서 여자랑 접시는 나돌리면 안 되는데 이걸 어쩌나? 근데 왜? 원래 그렇게 잘해줄 때 남자들은 다 꿍꿍이 속이 있어서 그러는 거야. 꿍꿍이 속? 그러니까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 이거지. 지연이 이쁘고 매력적이니까. 그래서? 뭐가 그래서야. 그러니까 남자들의 호의를 무조건적으로 넙죽넙죽 받지 말라 이거지. 자꾸 그런 남자들에게 예쁘게 보인단 말이야. 산송장! 왜? 어쩜 생각하는 게 그렇게 저질스러워? 대학교 다닌다고 하는 사람 입에서 그런 말밖에 안 나와? 세상에. 난 송상이 그런 저지른 줄 상상도 못했는데. 야! 너 내 남자친구 맞아? 아니 난 단지 네가 걱정돼서 이게 아닌데. 아 이거 안 좋은데. 이거 안 좋아요. 느낌이 알쎄. 직쇼! 오케이. 아, 뭐하지? 선망직업 같은 거 한번 물어볼게요. 선망직업. 성감대 저거 왜 계속 있냐? 안 물어봤으니까 그렇죠. 요즘 들어 하는 생각인데 배우자의 직업도 그냥 관광의 문제는 아니야. 나하고 잘 맞아야 될 것 같아. 그래도 너하고 결혼할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가지는 게 좋은데? 마누라는 그냥 있었으면 좋겠어. 애들 교육도 있고 같이 벌면 좋지만 집에 있는 시간이 긴 프리랜서가 더. 가정에 충실할 수 있는 선생님이나 약사라면. 아 어떤 거 하지? 지금 은행원이에요. 네. 자기 직업을 가지고 있는 여성도 좋지. 나름대로 바쁘게 사는 게 좋지? 응? 그래. 그럼 서로가 자기 일을 가지고 열심히 사는 게 보기 좋은 모습일 거야. 응, 남녀가 사랑만 먹고 사는 시기는 금방 끝나니까. 그 다음에 여자가 직업을 안 가지고 남자만 기다리고 있다면 그게 바로 지옥일 거야.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학생. 오, 그래? 자, 호프집 한번 들어가 볼게요. 회사 생활은 재밌어? 응, 김대리님이 많이 도와주시니까. 어떻게 도와주는데? 한 번은 고객에게서 돈을 받아서 입금시키는 일이 있었거든. 그런데 김철수 대리님이 내가 날치기 당할 수도 있다고 나 혼자 가야 할 일이 있었는데 차까지 태워주면서 같이 가주시더라고. 이거 장난이 아닌데? 그 대리 결혼 안 했다고 했나? 은행 대리쯤 되면 나이도 거의 서른 다 됐을 텐데. 그니까 왜 김대리 얘기만 해 내 옆에서. 미쳤어? 응 33살이야 목매 나이군. 거기다 지연이쯤 되는 외모면 이거 어떡하지? 뭐 하다가 33이 될 때까지 장가를 안 갔대? 33이 될 때까지 장가를 안 갔대? 글쎄 잘은 모르겠어. 아 모르겠다. 자 한강 갑시다. 가정환경, 귀가시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지연이 너 늦게 가면 같이 사는 보라 누나한테 안 혼나니? 응 아니 그런 거 없어. 야 보라 누나 아주 화끈한 라이프를 보내고 있더만 보니까. 그죠? 보라 누나 아주 화끈한 라이프를 보내고 있었죠. 그때 지연이
뭐냐 철수하고 같이 2박 3일 그 지방 출장 다녀왔을 때 보라 누나한테 전화하니까 아주 근데 네, 흥미로운 일이 일어났었죠. 보라 누나 저도 한번 봤으면 좋겠네요. 보라 언니 날 믿으니까. 그런 걸 하나하나가 무시 못해. 절제해서 놀아야지. 알아 안다고. 내가 어디 놀아서 늦게 다니니? 후후 나 걱정하는 거야? 그래 너 걱정하는 거다. 자 집으로 보냅시다. 이제 보라 누나가 다영이처럼 생겼으면? 그러면은 네 안 만나면 되죠. 안 만나면 되죠. 뭐 굳이 만날 필요 있나요? 안 만나면 되는 거지. 자 저장해주고 지연이하고 계속 내 커피 전문점에서 만나줍시다. 다영이 너무 싫어하는 거 아닙니까?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네 지연이 지금 표정 좋죠? 아 안돼? 아쉽네. 그럼 지연이하고 만나러 가야지. 지연이 만나러 가야지. 다영이랑 각시탈 여주랑 누가 더 낫나요? 각시탈 여주가 훨씬 낫죠. 아무리 그래도 다영이는 아니야. 내가 볼 때는 아 근데 각시탈 여주도 하 아 왜 이렇게 힘든 선택을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오케이 매니저한테 말해가지고 시간 좀 빼놓겠대요. 잠이나 자자. 어! 전화 왔다. 머시머시 산성장 데스 돈 왔다. 어 난데. 어 지연아 웬일이야? 응 저기 할 말이 있어서. 어? 뭐? 그래? 그런 것까지 보고하지 않아도 돼. 그게 아니고 오늘 김대리님과 식사를 했는데 김대리님 답지 않게 고급 레스토랑을 데리고 가더라고. 오늘따라 분위기를 잡더니 편지만 놓고 가더라고. 편지 내용이 뭔데? 날 사랑한대. 그리고 결론은 결혼하자는 거였어. 뭐? 결혼? 이 지집애야 내가 그러길래 남자가 잘 대해주는 거 조심하라고 했지! 듣고 있어? 그니까요 사귀기도 전에 결혼을 하자고 그래. 에 그냥 성질대로 해? 아니야 잠깐 참자. 응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당연히 거절이지. 뭐라고? 사실 난 김대리님의 상사로서 존경했지만 남자로서는 바라보지는 않았거든. 허험 나랑 사귀다 보니 지연이 남자 보는 눈도 상당히 높아졌군. 사실 내가 어디 봐서도 빠지지 않지. 그런데 김대리님은 그게 아니었나봐. 거봐 내가 뭐랬어. 미안해 난 그런 줄은 몰랐어. 그건 그렇고 그러니까 뭐래. 대리님은 날 처음 보는 순간부터 좋아했대. 도저히 포기 못하겠대. 이 자식 내가 그렇게 알아듣게 말을 했었는데도. 응 뭐라고 했어? 아 아니 그래서 어떻게 됐어? 어떻긴 비싼 식사 소화도 되지 않는 것 같아. 어휴 이제 나 어쩌지. 전에는 그렇게 김대리 칭찬에 입에 침이 마르게 했었잖아. 그건 도대체 넌 어떤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사실 김대리님은 굉장히 순수하고 일도 잘하고 성실해. 하지만 뭐라고 할까 남자로서의 매력은 없어. 왜? 성실하면 됐지. 그렇지만 난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는 줄 알았는데 이거 완전히 할아버지 같은 말만 늘어놓는 거 있지? 그렇다고 같이 얘기를 하면 무드를 잡을 줄 아나? 유머가 있나? 그래도 돈은 많을 거 아니야. 그렇지도 않아. 완전 쫌생원인 거 있지? 사실 다른 사람들이 그러는데 나한테는 엄청 쓰는 거라고 하는데 어휴 그게 사람 그 사람이 쓰는 평소 금액의 10배 정도라니. 야 네가 어디서 나 같은 긴카를 구하냐. 야 그럼 내가 원하는 건 뭔데? 응 그래도 요즘은 다들 롱다리인데 키도 약간 커야 하고 얼굴이 잘생긴 걸 바라는 건 아니야. 최소한의 패션 감각 정도는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비싼 옷 입고 다니는 거 바라는 것도 아닌데 완전 구질구질. 글쎄 이번 와이셔츠 입으면 한번 와이셔츠 입으면 일주일은 입는 거 있지? 다른 사람들은 그것도 많이 깨끗해진 거래. 옛날에는 거의 한 벌로 1년을 지낸대.
패션 감각이 뛰어나다고는 할 수 없지. 좀 촌티 좀 나잖아. 그래? 너도 패션 감각을 굉장히 따지는구나. 마모라고요? 아닌데요? 송장이가 저죠. 송장이가 저. 당연하지. 그럼 내가 패션 감각 없고 밋밋한 사람을 좋아할 줄 알았어? 아,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백화점에서 일하면서 얼마나 멋있는 멋있는 남자들을 많이 봤는데 어련하시겠어. 단지 패션 감각이 없다고 해서 거절하는 거야?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니까. 완전 할아버지인 거 있지? 그런데 산송장, 너 지금 남의 얘기 듣는 것처럼 말한다. 설마 내가 그러게 하겠어? 난 멋있게 사는 사람이 좋아. 그래? 아까 김대리가 줬다는 편지 나도 볼 수 있을까? 아까 내가 말한 내용이 거의 다야. 별 내용 없다고. 그래도 보고 싶다고. 오늘은 늦었으니까 내가 지연이 집 앞으로 가면 안 될까? 아, 상관없지만 그럼 지금 갈게. 이게 그 편지야. 읽어봐도 될까? 읽어봐. 사랑하는 지연씨, 고민하고 고민하여 더 이상 나의 마음을 숨길 수 없기에 편지를 씁니다. 이 편지를 쓰면서도 저는 무척 떨리네요. 저의 마음을 전한다는 마음에 떨고 당신을 생각하는 마음에 다시 한번 떨립니다. 전 지연씨를 처음 보는 순간에 바로 이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32년간 순정을 지켜온 건 지연씨를 만나기 위함이라고 생각됩니다. 지연씨를 처음 본 순간에 잊지 못합니다. 제가 12살 때 집에서 농사만 짓다가 서울로 상경했을 때 보았던 그 충격보다도 더했습니다. 오, 나의 천사가 저기구나. 전 지연씨를 사랑합니다. 죽도록 사랑합니다. 절대로 놓칠 수 없습니다. 만약 지연씨가 저와 결혼해주신다면 전 지연씨를 위해 밥도 하고 빨래도 하겠습니다. 제발 지연씨 저와 결혼해주십시오. 전 지연씨가 없다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지연씨가 없다면 전 정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지연씨의 노예가 되고 싶습니다. 이 편지 받고 김대리한테 뭐라고 했어? 처음에 사귀는 사람이 있다고 했는데 계속 막무가내잖아. 그래서 그 사람과 결혼 약속까지 했다고 했어. 그런데도 계속 필사적인 거 있지. 송장아 좀 도와줘. 아, 내가 어떻게 돕지? 내가 김대리님을 뵙고 얘기 좀 해줘. 우리는 결혼할 사이니까 포기하라고. 요시! 내가 한번 만나볼게. 자, 이제 만나야겠죠? 오늘 지연이 생일이군. 생일을 챙겨줘야 하나? 선물해줍시다. 당연히 선물해줘야겠죠? 속옷 선물 세트로 선물을 해줄게요. 선물도 마련했으니 지연이한테 전화를 해야겠어. 햄, 뭐시뭐시. 지연짱. 아, 올해 마모. 지연이니? 나 송장이야. 오늘 네 생일이잖아. 내가 선물을 준비했거든. 지금 너네 집 앞으로 갈게. 그래도 기본은 돼 있군. 그래, 내가 생일을 챙겨준다는데 기꺼이 받아줘야지. 지금 올 거지? 얘는 생일을 챙겨준다는데도 저렇게 콧대를 세워야 하나? 그래. 송장아, 여기야. 자, 여기 선물. 자, 여기 선물. 속옷 선물 세트를 준비했어. 안 그래도 새로 한 세트 살려고 했는데 잘 됐네. 고마워. 오! 뭘? 쟤는 패션 모델이어가지고, 네, 옷을 좋아하죠. 그래가지고, 속옷을 갖다가 선물해줬습니다. 사이즈는 어떻게 알았냐고요? 아, 연인 사이인데 당연히 알 수 있죠. 알 수 있었어, 널 본 순간. 사이즈를 알 수 있었죠. 가자. 오, 소연이하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소연아, 당구 한번 치자. 오빠, 우리 포켓볼 치러 갈래? 포켓볼? 너 칠 줄 알아? 당연하지. 네? 마무 사이즈 어떻게 되냐고요? 마무 사이즈요? 그거 왜 물어보세요? 5cm? 5cm가 뭐야? 그럼 치러 갈까? 당구를 탁탁탁 치러 갑시다. 근데 너 물릴 돈은 있냐? 후한 오빠 나 준비해. 좋아, 붙어. 오빠, 내가 칠 차례야. 이번엔 넣어야지. 오!
요. 와, 몸매 죽이는 몸매인데 보일 듯 말 듯 정말 미치겠는데. 우와, 실력도 보통이 아닌데 3쿠션으로만 공을 쳐넣어서 넣고 있다고. 당구고 뭐고 저 여자 구경만 해도 본전 뽑겠다. 나 안 해. 근데 저 여자랑 같이 치고 있는 남자는 뭐냐. 아, 아예 공을 밖으로 날려버리는데. 이게 웬 망신이야. 당구 좀 잘 배워둘걸. 잘 좀 해봐. 오빠 쪽팔리게 뭐야. 이번에 잘 봐. 이번에 넣는다. 저렇게 예쁜 여자가 저런 남자랑 같이 다니지. 어떻게 저 남자는 돈이 엄청 많은가 봐. 이번엔 잘 쳐야지. 아유, 또 삑사리가 났네. 저 녀석은 정말 저 멋진 여자하고 안 어울린다. 아, 제가 좀 초보라서. 아니, 오빠 좀 더 잘 쳐봐. 오. 소연이 괜찮네. 소연이 괜찮아요. 엄지 엄지 척 척. 와, 좋다. 괜찮네요. 자, 얘한테는 선물 공세를 좀 해줘야겠죠. 얘가 지금 호감도가 제가 사귀고 있는 애들 중에 제일 낮다 보니까 선물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캐주얼 세트를 하나 선물해줍시다. 그래, 좋아. 해주고 호프 가자, 호프집. 아, 호프집 별로 안 좋아하네. 소연이는 누가 채가냐고요? 모르겠어요. 소연이 누가 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락카페도 가줄게요. 아, 가봐야 돼? 그래, 알았어. 집으로 가자. 재밌었어 오빠. 신경 써줘서 고마워. 그래. 소연이는 누가 데려갈까? 공주병 환자여가지고 아무도 안 데려갈 것 같은데. 자, 여기다 저장해주고 지연이한테 다시 전화해줍시다. 다영이 엔딩에서 성공한다며. 네, 성공해요. 지연이니? 나다, 송장. 어머, 송장 웬일이야? 11월 23일날 시간 있으면 커피 전문점에 가자. 그래, 커피점에서 만나자고 했죠. 스타디움에서 만날까? 마무드 흑 백인들이 데려가냐고요? 모르겠어요. 오케이! 좋았어! 스타디움에서 하루 시간을 보내준다고 하네요. 아, 좋아 좋아. 아주 좋소. 네? 소연지보요? 소연지보? 와, 일주일마다 여자를 돌아가면서 이제 만나고 있죠? 아, 좋아 좋아. 한 달에 여자 3명씩 만납니다. 잘하고 있어 아주. 일단 볼 때 지연이하고는 이제 거의 관계가 거의 다 진행이 된 것 같거든요. 오, 이제 이것도 물어볼 수 있네. 성격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도록 합시다. 성격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자. 송장아, 왜? 나 어때? 뭐가, 너의 외모? 아니, 네가 보기에 내 성격이 어떤 것 같아? 지연이 성격? 솔직한 대답을 듣고 싶은 거냐, 아니면 가식적인 거? 솔직하게 얘기해 줄래? 지연이는 성격이 솔직하고 시원한 것 같아. 좋아. 요걸로 해야죠. 3번으로 해야죠. 왜 1번으로 하면은 네, 당연히 안 좋아하겠죠. 남자를 돈으로 계산했잖아. 지연이 성격 개차반이잖아. 그건 그렇죠. 저렇게 근데 솔직하게 얘기해달라고 할 때 솔직하게, 진짜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당연히 싫어하겠죠. 그건 그래요. 그렇다고 또 3번으로 얘기하면은 또 사탕 발린 말인 것 같기도 하고. 글쎄, 약간 도도한 건 있지. 그래? 난 그냥 잘 대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너의 생각이겠지. 너랑 만나다 보면 조금은 내가 너한테 왜 그렇게 비굴해야 하는지 모르겠어.
가끔은 사람을 약간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어. 지연이가 이쁘긴 하지만 조금 다른 사람 생각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 오, 좋아 좋아. 잘했죠? 기분 나빠졌어요? 당구 한번 쳐줍시다. 어? 당구 그냥 지나가네. 레스토랑에서 밥 먹을게요. 그리고 락카페에서 놀아줍시다. 어, 좋아 좋아. 부비부비. 제가 볼 때 지금 만나고 있는 애들 중에 소연이가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소연이가 몸매가 와. 엄지 엄지 척 척. 소연이 몸매가 와. 재즈바 한번 가줄게요. 오 좋아. 아무 부비부비한 썰 좀 풀어주세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왜 물어보세요? 저 그런 거 없어요. 다영이 루트를 타면 소연이보단 다영이가 될 것. 다영이 근데 네 다영이하고 데이트하잖아요. 나중에 막 살 빼서 오는 거 아니야? 이벤트 진행하면은? 다영이 나중에 이벤트 진행하면 살 빼가지고 막 여신 돼서 오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 영화처럼 그 뭐냐 성형해가지고 네 지방 다 빼고 그래가지고 여신 되는 거 아니에요? 응 아니야. 네 그게 살 빼서 여신이 될 면상이 아니야. 아, 자 세이브 해주고요. 네 고학생방이에요. 고학생방 맞아요. 초회차 때는 모범생으로 시작을 했고요. 두 번째는 돌림판으로 돌렸는데 고학생이 나왔어요. 그래서 고학생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내가 누구한테 안 보냈더라? 지연이. 마무님 맛있는 거 소주죠? 아니요 물이에요 물. 물입니다. 코카콜라 컵에다가 물 마시고 있어요. 어 특별히 괜찮은 이벤트가 있나봐. 기대도 되는거지? 오케이 그래 만나자. 우리 지금 만나 잡시다. 아 돈이 좀 많이 부족하네. 사케냐고요? 아니에요. 별로 할 일도 없는데 오랜만에 집에다 일찍 들어가 봐야겠다. 어? 지연이잖아. 웬일이지? 지연아 홍장아 웬일이야. 우리 학교까지 오고. 네 잠만 잤니. 안녕하세요 카타카타. 저 사실은 말이야. 말해봐. 김대리님 알지? 알지 알고. 아니 얘는 만나면 맨날 김대리 얘기만 해. 걔 얘기 말고 다른 얘기 좀 하면 안되겠니? 사실은 송장이가 김대리님 좀 만나줬으면 해서. 그때 그 일 때문이야? 내가 싫다고 해도 김대리님이 계속 나한테 접근하잖아. 오늘 김대리님이 나한테 일이 끝난 후 따로 만나자고 하길래 남자친구하고 선약이 있다고 했더니 끝까지 믿지를 않는 거야. 남자친구를 직접 보여주지 않으나 절대로 믿을 수 없다고 하잖아. 그래서 송장이가 김대리님을 직접 만나서 얘기 좀 해줬으면 해서. 내가 무슨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 송장이가 내 애인이라고 말해줘. 그래서 김대리님이 제발 나한테 접근 좀 안 하게 해줬으면 좋겠어. 그렇다면 지연이의 얘기는 내가 지연이의 애인이라는 얘긴가? 어 알았어. 그럼 내가 가서 본때를 보여줄게. 아니 이 사람이 말이야. 넘볼 사람을 넘봐야지. 임자 있는 사람을 건드려? 내가 가서 확실하게 얘기해줄게. 김대리라는 사람 어떻게 생겼어? 키가 작고 약간 통통한데 검은 뿔테를 끼고 머리는 까치머리인데 무스는 바르지 않았어. 자 여러분들 저 잠깐 옷 좀 갈아입고 올게요.
요시! 좋아! 잠깐만요. 넥타이만 좀 메고. 흰색이어서 잘 안 보이죠? 괜찮아요? 너무 안 보이는데 이거? 왜 이렇게 안 보이지? 아, 흰색 옷 입으니까 또 안 보이네요. 아, 그러게요. 머리만 동동 떠 있네. 그러면은 이걸 벗어야겠다. 고스트라이더요? 네, 전에 보였는데 왜 안 보이지? 왜 안 보이는지 모르겠네. 아, 와이셔츠 버려. 넥타이만 매겠다. 좋아. 타이만 매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되게 이상한데? 아, 이거 이상하네. 원세가 자살하려는 본세구만. 됐어. 아무래도 이런 얘기는 나하고 김대리라는 사람 단둘이 얘기할 것 같아. 지연이가 있으면 어색하기도 하고, 그래도 직장 상사니까 조심해야지. 그래도 아니야, 내가 잘 얘기할 테니까. 지연이는 그만 가봐. 그래도 괜찮겠어? 괜찮아, 나 들어갈게. 알았어, 그럼 얘기 끝나면 꼭 연락해줘. 집으로 연락해줄게. 어! 나왔다. 아, 검은 풀 때 까치머리라. 아, 저 사람이구나. 혹시 김철수 대리님이신가요? 안녕하세요, 전 산송장이라고 합니다. 네, 김철수라고 합니다. 생각한 거하고는 딴판이잖아. 저기 지연이에게 잘 대해주셨다고 들었습니다만. 저 정말로 지연씨를 사랑합니다. 저기 지연씨는 좋아한다는 얘긴 들었지만. 에, 전 한순간에 감정으로 그러는 건 아닙니다. 에, 그러시겠죠. 사실 지연이가 예쁘고 싹싹하죠. 하지만 김대리님을 만나기 전에 먼저 저를 만났고, 지금 우린 좋은 사이 유지하고 있는데 이렇게 김대리님이 끼어드셔도 되는 겁니까? 지연이도 싫다고 말하는데. 아, 아니요, 지연씨 싫다고 말한 적 없어요. 야, 이 말 정말이야? 아, 참, 여기 없지? 지연씨한테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아, 정말 눈물 난다. 이제 완전히 지연이 이름만 나와도 더듬는군. 이렇게 불쌍해 보인 남자는 지금껏 없었는데. 오죽 지연이가 답답했으면 저 여기까지 데리고 나왔겠습니까? 직장 상사라 밉보일 수도 없고, 그렇다고 마음이 없는데 잘 대해드릴 수도 없고, 남자친구가 싶어 이렇게 눈을 뜨고 있는데. 에, 아닙니다. 지연씨랑 제가 처음 만났을 때 우리 정말이지 그 뭐랄까, 운명. 그래, 너는 내 데스티니. 운명 같은 걸 느꼈다고요. 운명이요? 하긴 연기설에 따르면 옷깃만 스쳐도 전생에 1000번 이상 만났던 사이라고 하니까요. 그렇지요? 그것 보세요. 아, 인정하시죠? 아마도 지연씨와 전 한 번, 아니 만 번, 아니 10만 번 이상 만났던 사이일 거예요. 그럼 지연이와 우리 같은 사이인 전생에 몇 번이나 만났을까요? 아마도 전생엔 부부였겠죠?
그게 무슨 손나. 모르시겠어요? 지연이야, 난 친구 이상의 사이라고요. 그건 그렇다면 지연 씨가 송장 씨에게 의무감. 에, 맞아. 의무감으로 그러는 걸 겁니다. 의무감이요? 에, 그렇지 않고요. 그 지연 씨가 제게 보낸 눈길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지연, 너 도대체 어떻게 생활한 거야? 아, 그래요? 하지만 뭐해 보고 지연이가 김대리님에게 마음이 있다고 생각하시죠? 에, 항상 밥도 같이 먹으러 가고 회사도 같이 오고, 에, 또 그리고 집도 알고. 도대체 그 어디서 그런 자신감이 나오는 거죠? 자신감이요? 지연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김대리님은 고등학교 1학년이었어요. 에, 그렇죠. 세상에, 연감생심도 유분수지. 고등학교 1학년 때 친구들 여자친구가 국민학교 다니는 거 봤어요? 이 도둑놈 같은 이라고. 그건 아니었지만. 그런 지연이가 오늘처럼 하얀 신고 다닐 때 지연이보다 키가 크나요? 평소 때도 지연이보다 작잖아요. 키는 사랑의 작대가 아니라는. 얼굴도 솔직히 지연이가 예쁘죠? 그렇죠. 그런 이쁜 지연이의 얼굴이 매력적이죠? 그런 지연이에게 어울리는 얼굴이라고 생각해요? 얼굴은 어울린다고 생각됩니다만. 그렇다면 도대체 어디서 그런 야무진 자신감이 나오는 거죠? 예? 지금껏 여자친구 하나 사귀어보지 못했을 법한데 지연이가 그렇게 만만해 보여. 에, 발끈! 저 여자친구 몇 번 만나봤다는. 미팅에서 한 번 정도. 어떻게 지연이랑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나가는 지연이보다 지나가는 지연이보다 못생긴 여자라도 꼬실 수 있으면 꼬셔봐요. 꼬시죠? 눈물. 그런데 어떻게 지연이 꼬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직장 상사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순진한 아가씨를 어떻게 해보려는가 본데. 사람이 말이야, 나이살이나 먹어서 엑기. 내가 좀 심했나? 사실 같은 남자로서 이런 식으로 말을 하긴 싫은데. 그럼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예. 지연이랑 어떤 사이시죠? 자, 우린 갈 때까지 간 사이라고 합시다. 아까 얘기했을 텐데 우린 몸에 점이 몇 개 있는지 다 알고 있는 사이란 말이에요. 지연이 배꼽에 점이 있는지 없는지 얘기해봐요. 그럴 수가. 그러니까 헛물 키지 말라 이겁니다. 눈물. 눈물까지 정말 민망하군. 아, 끝났죠? 아, 됐어. 됐어. 아, 힘들었다. 여보세요? 나야, 어떻게 됐어? 앞으로 그 사람 너한테 접근 안 할 거야. 뭐라고 했는데?